네, 다음으로 경기 펼칠 선수는 네, 김자인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역시 스포츠 클라이밍의 여제라고 네, 불릴 수밖에 없는 김자인 선수. 대단한 기량의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김자인 선수 지난 시즌에도 예, 월드랭킹 1위로 네, 시즌을 그렇죠. 마감을 한 바 있었습니다. 네, 과연 김자인의 그 자리를 누가 또 쟁취를 할 것인가? 또 굉장히 네, 기초가 주목되는데요. 네, 뭐 그래도 김자인 하면은 네. 역시 김자인이라는 그렇죠. 말이죠. 네. 김자인 선수 이번 경기에서 완등을 또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네, 경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자인 선수의 저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 그 클라이밍을 향한 열정이죠. 네. 네, 열정과 그 완등을 향한 바램. 그렇죠. 네, 거기에서 네.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정말 김자인 선수는 오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오르는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네. 이 클라이밍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 경제 스포츠맨들은 누구나가 다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뭐 마라톤이나 뭐 이렇게 네. 육상 경기나 그렇죠. 아니면 뭐 투기 종목이나 아니면 네. 구기 종목이나 다 경쟁 구도를 가지고 네. 예, 경기를 펼치는데 네. 특히 이 클라이밍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같이 출전한 선수가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아, 그러면 네. 클라이밍 선수 같은 경우는 네. 같이 출전한 선수를 경쟁 상대로 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루트가 나의 경쟁 상대인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거는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 아니고 루트와 네.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겁니다. 그렇죠. 네. 선수들이 다른 선수를 의식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려다 보면요. 70억 대 1로 싸워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70억 인구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네. 루트와 내가 싸운다고 생각을 하면 1대1로 한번 해볼 만한 경기가 되는 겁니다. 아, 그 해볼 만한데요. 그렇게 치면은 김자인 선수는 정말 항상 그 루트와의 대결에서 또 승리를 거두는 예, 네. 그런 선수가 네. 된 거죠. 그런 대단한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 눈 깜짝할 사이에 지금 예, 초록색 볼륨기관을 지나서 예, 등반을 하고 있습니다. 등반 속도 굉장히 좋은데요. 김자인 선수 지금 등반 템포도 굉장히 좋고요. 네. 네. 전체적으로다가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몸의 무게중심도 굉장히 잘 잡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안정감이 있죠. 네. 확실히 동작을 하나하나 펼칠 때마다. 네. 이제 저 홀드를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네. 앞선 선수들은 저 홀드를 처리했을 때 좀 휘룩을 하다가 실수한 부분도 있었고 했었는데요. 그렇죠. 예. 네. 처음으로 등반했던 전지현 선수가 네. 지금 왼쪽 깐테 부분에 있는 밑에 그렇죠. 있는 예, 작은 슬로퍼에다가 히룩을 걸려다가 이제 실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김승현 선수는 위에 있는 두꺼운 홀드에다가 이제 히룩을 걸고 넘어갔는데 네. 김자인 선수는 이제 네. 그냥 네, 예, 그대로 아웃사이드에 찍을 네. 예, 선택을 네. 했네요.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란색 볼륨교환까지 이제 진입을 했는데요. 네, 펌핑을 풀어주면서 네, 위쪽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네, 지금 퀵드로 사이즈도 네. 예, 안정감 있게 체크를 해보고요. 네, 좀 살짝 이렇게 터치한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거기까지 네. 이제 그 손이 닿는지 안 닿는지가 다 확인을 해본 거예요. 아, 그래도 노련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게 김자인 선수인 거죠. 네. 오랜 경험으로 네, 노련미는 이미 다른 선수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요. 세계 최강이에요. 네, 그렇죠. 예. 아, 네. 지금 홀드가 조금 미끄러운 상태인데 지금 예, 그 지금 왼손으로 네. 그 초크를 홀드에다가 묻히는 모습이 지금 방금 보였어요. 예. 그만큼 뭐 노련하다는 거죠. 저렇게 경사가 또 많이 질수록 또 손에 땀도 더 많이 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지금 경기장 여건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예, 지금 예, 비가 오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 빗방울이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예. 네. 지금 그렇지만 이제 선수들이 지금 그 경기를 펼치고 있는 저 경기장은 이게 돔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요. 네.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는 저 자리까지는 비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그 위쪽에 지붕이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좀 있기는 하지만 처마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루프를 네. 지나서 상단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바람의 영향 때문에 네. 예, 그 홀드가 조금 이제 비에 젖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자인 선수 지금 이제 루프 구간으로 네, 진입했습니다. 비가 오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또 위험할 수 있는 상황 같은데 더 신중을 기해서 경기를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분여 남은 시간, 네, 거의. 네, 지금 이제 2분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네. 네. 김재인 선수, 이제 남은 거리는 얼마 안 돼요. 예, 네. 이제. 그러면 완등을 좀 노려볼 만한가요? 예, 뭐, 김재인 선수의 등반 능력이나 지금 뭐 등반 속도로 봐서는 완등하는 데까지는 뭐 저 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 지금 전체적인 규모가 보이고 있는데 정말 상당합니다. 네, 네. 굉장히 큰 규모죠. 네. 이 클라이밍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저 경기장 앞에만 서 있어도 위압감이 네. 대단해요. 정말. 아, 그런 것 같은데요. 정말 저 루트를 저렇게 또 예, 등반하는 선수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김재현 선수 이제 루프 구간 지나서 네, 마지막 상단부로 이제 진입하겠죠. 네, 상단부로 진입하는데 지금 상단부에도 그 슬로프 홈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아, 저 컨트롤하기 힘든 슬로프. 예, 네. 저 슬로프 홀드 들어갔다가 지금 핀치로 예 네. 컨트롤 하든지 아니면 이제 네. 그 손으로 홀드 갖다 전체를 감싸서 누르는 형태 예 그 랩핑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예, 그렇게 이제 랩핑으로다가 홀드를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손목에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요. 그렇죠. 아, 김재현 선수 완등 노려볼 만한데요. 네,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김재현 선수 지금 클립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클립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네. 아직까지 여유가 많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네. 1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네, 시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네, 이제 홀드도 몇 개 남지 않았어요. 예. 네. 아, 고지가 눈앞입니다. 김재인 선수 예 네. 왼쪽 손목 대단한데요. 지금 힘이 대단합니다. 네, 정말 지금 홀드가 부착이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그냥 저 슬루퍼 통을 갖다 손목으로 눌렀어요. 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핀치 홀드로 잡은 손도 네, 굉장히 힘이 네, 강하게 느껴집니다. 김재인 선수 대단합니다. 과감하네요. 예. 과감하게 네. 마지막에 크로스로 네. 런지를 하면서 완등을 네. 해내는 김재인 선수입니다. 네, 완등을 하고 여유롭게 벽면을 두드리는 네, 그렇죠. 자랑스러운 김재인의 네. 네, 모습이었는데요. 내가 김재인이죠. 네. 내가 그렇죠. 김재인이다. 네. 네, 정말 완등 보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또 여자부 경기에서 완등이 나와주니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네, 보시기에도 시원하죠. 네, 역시 정말 시원합니다. 선수. 마치 위쪽에서 볼더링을 한 것 같은 네, 그런 그렇죠. 와일드한 동작으로 예, 완등을 해내고야 맙니다.